노크하는 게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. 잘하고 계신 거세요. 네, 네. 네. 아빠가 그거 잘하신다라고요. 일어나요. 온라인 수업 해야 된다. 되게 달라진 풍경이다. 학교 갈 준비해 이런 게 아니라 온라인 수업 준비해 이렇게 깨우시는구나. 눈 뜨자마자 책에 손이 가네요. 대단하네요. 독서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. 제가 옛날에는 핸드폰이 잠시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. 그때는 책을 진짜 거의 안 읽었거든요. 한번 빠져들면 그 중독이 너무 심해서 애초에 엄마한테 핸드폰을 달라 얘기도 안 하고 엄마도 주겠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당연하다. 핸드폰을 뺏긴 이후부터 약간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. 보통 핸드폰을 뺏기면 계속 싸우는데. 달라고. 하루는 중학교 1학년 때 잠시 줬었는데 본인이 솔직히 엄마 말하면 핸드폰을 엄마가 주신 이유에 제가 독서를 안 하기는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야, 아니 상식책을 읽어요? 소설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잡다한 지식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책? 뇌생렬을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지식들. 뭐 되게 확고하다. 네. 아들 방은 뭐 노크도 안 하네요, 그냥. 그냥. 진짜? 아들은 일어나도 자는 척해요. 진짜 일찍 일어나거든요. 근데 자는 척해요. 가철은. Good morning. 저 봐요, 웃잖아요. 제 깨어있었는데. 핸드폰 보고 있었어요? 대박이네. 그렇죠. 이거 모르셨구나. 아, 저거를 제 방에 항상 갖다 두라고 하거든요. 근데 제가 전날 몰랐나 봐요. 온라인 수업 준비해. 아, 맞다. 또 밤새 핸드폰 보고 있었어. 어? 아니요, 맞지 않다. 이 핸드폰 열감지를 꼭 해봐야 됩니다. 온라인 수업 준비해.